거리가 죽이네요. 아침 6시 16분이에요. 밥 먹으려고 나왔고 어저께 빨리 쉬었으니까 아, 어제 계획 짜느라 잠을 못 자긴 했는데 그래도 어제 많이 쉬었으니 해가 5시면 지니까 한 11시간 동안 빡세게 돌아보려고요. 지금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준 조식 쿠폰 쓰러 갑니다. 아, 어제 숙소에 주위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누가 있어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날씨는 안 춥네요. 지금 바람막이 하나 입고 있는데 이거 낮 되면 벗을 것 같아요. 지금 반바지인데 흰색 신발에 검은색만 신었네. 하하. 어, 뭐야, 동상이 있었어요. 전화 받고 자전거 타고 그 사이로 슉. 조식 되는 데가 6시에 연대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아니네. 아 뭐야, 불이 자동으로 켜져. 아, 부슬비가 좀 오네. 곳곳에 신사가 있어요. 골목골목마다. 야, 이럴 땐 한국어로 접근해야 돼요. 한국.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요거 주세요. 요거. 내가 나이가. 하이 하이 하이. 뜨자. 아, 이거. 이런 맛이군요. 대만의 아침. 두유는 진한 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약간 콩물 조금, 물 조금, 설탕 조금 뭐 이런 느낌? 뭐 무 튀긴 거 같은 거, 밀가루에 전병 같은 거 해가지고 무 줬는데 신기한 식감이었어요. 아, 경찰서네. 경찰서 아이. 저는 그걸 예상했거든요. 또우장에 그 도너츠 같은 거 이렇게 찍어 먹는 거 그거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저는 이제 대만 총통부 교통부 철도국에 갈 거예요. 여기도 펌페스인데 아직 9시는 안 돼가지고 그냥 겉에만 보고 갈 거예요. 여긴가 보네요. 띠용, 바로 앞에 있었네. 저게 북문. 북문인 것 같은데 저 멀리 보이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하하. 여기네. 이렇게 여기래요. 대만 총통부 뭐 거시기. 여기는 무슨 문일까요? 무슨 문이네. 아침에 사람들이 많구만. 무슨 문일까요? 역사적인 문으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하하.
사람이 없네. 타이페이가 맞나 이게? 국립 대만 박물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현지인이죠? 현지인이 아니라 관광객이죠? 다 저것들이 뭘까요? 멋진 건물들이 많네. 뭐 은행이라는데 여기서 고생물학의 뭐를 볼 수 있대요. 고생물학. 그거 아직 들어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자, 국립 대만 박물관 입구입니다. 화장실도 잘 돼 있군요. 어? 기차가 있네요. 기차가 있어요. 잘 안 보인다고요? 기차가 소리도 나고 있어요. 초콩초콩. 아이씨. 소리 날 때 찍었어야 되는 건데. 제각. 어? 저 뒤에가 정문이었네. 왠지 여기 공원이 있으니까 여기 산책하기가 되게 좋네요. 좋지 않나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연못도 있고. 진짜 새가 있네, 저기. 저 뒤에가 진짜 문인가 봐요.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서 여기도 펌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비 오면 그걸라고요. 여긴가 봐요. 국립 대만 박물관. 우와. 멋있네요. 우왕. 왜 이렇게 삐뚤냐? 이 자식아. 그래. 이게 대만이지. 이제 좀 대만답구만. 멋있죠? 엄청나네요. 여기를 중심으로 저게 네 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사방향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정자 안에서 체조하고 계시는데 사람 동상이 하나씩 있고 뭐 위대한 위인들을 모셔놓은 거겠죠? 그 위인들의 길을 이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계시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인싸였으면은 기체조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없어서. 새가 날아오게 하는 법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후후 하면은 이상한 애들이 날아가네. 이건 뭘까요? 상상이 안 되는군. 묐 228 기념보라네요. 228 228 안에 들어가 볼까요? 깜짝이야. 들어가는 건 아니지. 오, 뭐야. 바닥이 신기하게. 오, 평평하지가 않아. 원래 불을 피우나 봐요, 여기. 응? 이게 손을 이렇게. 와, 거의 맞았다.
그렇군요. 여기로 물이 떨어지나 봐요, 물. 불을 피우는 데가 아니라 위에서 물이 떨어지나 봐요. 신기하네요. 해석 부탁합니다. 모르겠어요. 슝. 지금은 동호인분들이 지금 아침 운동하고 계세요. 띠용. 마치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지 않나요? 많다고요? 어쩔 수 없죠. 또 무언가가 있네요. 신기한 게 저기 펭귄 있어, 펭귄. 가운데 펭귄이 왜 있지? 여기가 228 메모리얼 뭐 건물인데 이게 보수 중이라서 지금 못 들어가요. 한번 가보고 싶었으나 못 들어갑니다. 황금종이 있어요. 황금종. 정글짐에서도 체조하시네. 띠용. 아, 나가는 문이 저쪽이야. 생각보다 작네요, 여기가. 빨리 둘러보면 한 10분, 20분? 그래도 끝낼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여기는 타이페이 영빈관이래요. 영빈관이라고 한 달에 한번 문을 열어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설마 오늘 여는 건 아니겠죠? 월초에 하나 봐요, 월초에. 아, 야. 이게 동문. 동쪽 문이래요, 동쪽 문. 동문. 띠로리, 저기는 못 가네. 회전교차로네. 띠로리. 여기 영빈관이 12월에는 2일인데 토요일이라고 안 열었대요. 어차피 못 가는 거였어. 그리고 저기 가운데 보이는 보수하고 있는 건물이 해양박물관? 뭐 이런 거래요. 보트와 선박을 볼수 있대요. 이제 중정기념당 쪽으로 와갑니다. 와, 뭐냐? 엄청 크네. 장난 아니게 크네, 이거. 와, 사람 크기 보세요. 대박. 미친 것 같은데, 여기? 장난 아니야, 사이즈가. 와, 여기. 진짜 미친 것 같아. 옆에 이게 두 개나 있어요. 세상에. 내가 이문 가운데로 걸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야, 걸어갔다. 아, 재밌네. 걸어왔어요.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이 광장에 규모나 이게 액션캠으로는 되게 조그만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압도적이네, 압도적. 이게, 여기는 굉장히 개방감 있어갖고 굉장히 시원한데, 딱 양 옆에랑 딱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큰 문을 보면은 압도적. 근데 이 광장은 또 개방감이 있어서 아주 그냥 편하네. 아, 근데 진짜 크다. 너무 큰거 아니야? 와, 여기 뭐 하는 데일까, 근데? 알지도 못하고 왔어? 지금 거의 제가 정중앙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정중앙이 이 도로가 아니네? 정중앙이, 아, 여기 표시돼 있네. 타일로 보세요. 한 군데로 집중되는 거 보이시죠? 약간 매직아이 같은데 여긴가 보네요. 정중앙이 신기하다. 짠.
굉장히 작아 보이죠? 이렇게 쫙 슉 슉. 야, 엄청 커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큰데. 맞겠죠? 가볼까요? 슉. 체조 열심히 하시네. 여기서 뒤를 딱 돌아보면, 와, 엄청나네. 내셔널 띄어러 6번 게이트래요. 영화관? 뿅. 뷰가 멋있네. 시끄러워. 이 처마 같은데 새가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자식들이. 내셔널 띄어러래요. 내셔널 띄어러. 반대편 건물도 가봐야겠죠? 대만 친구들 마시고, 이게 뭡니까? 대만 친구들. 자, 여기는 뭘까요? 살짝 진짜 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다. 이 띄어러가 영화관이 아니라 그 무슨 공연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겠죠? 가볼까요? 네! 여기는, 아, 내셔널 콘서트 홀. 콘서트 홀이래요. 체조 많이 하시네. 배워보고 싶다. 여기는 되게 조그매 보이잖아요. 제 손이 더 크죠? 이렇게 뿅 가릴 수도 있는데, 뿅 할 수도 있는데 엄청 큽니다. 진짜 대박이라고요. 가운데로 걸어가 볼까요?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 제가 지금부터 안 끊고 가볼게요. 얼마나 큰지. 실제로 진짜 큽니다. 그래도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인데 평일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나? 8시밖에 안 됐지만. 여기가 매 시간마다 교대식을 한대요. 그래서 9시부터 문을 열긴 하는데 교대식은 이제 10시부터 해가지고, 9시는 첫 출근이니까 교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대식은 10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한대요. 그래서 시간에 딱 맞춰 가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가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짱 크죠. 짱 커요, 짱 커. 가운데 뭐가 있네. 그림 같은 게 있어요. 그림 같은 집을 지었네? 뿅. 크기가 가늠이 안 되죠. 제가 한국인 최초로 계단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인 최초라는 것은 12월 5일 기준입니다. 23. 왜 23개로 해놨을까? 한 단에? 여기도 23일까? 하나, 둘,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어? 하나, 둘,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어? 잘못 했나? 하나, 둘, 열일곱.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정원이 다 보이네. 짱 커. 이로 말할 수가 없다. 여기가 중앙인 듯? 멋있네요. 이게 오른쪽 건물이랑 왼쪽 건물이랑 달랐네요. 생긴 게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무슨 그림일까요, 이 밑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엄청 커요 진짜. 무지 문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왼쪽으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여기도 짱 크죠. 사람 크기 보세요. 이게 거의 중국 그 삼국지 게임 할 때 그 사람 크기 엄청 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 제가 중화권은 처음이라 그런가 이 정도 크기에도 놀랐네요. 이제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복문시장 쪽 나오는데 유명한 융캉제가 있어요. 융캉제 모모제는 무슨 거리란 뜻이래요. 우리 가로수길처럼 융캉제가 있고 동쪽으로 쭉 가면은 여기 가면은 오! 아니구나 101 그 타이페이 빌딩이 보인다는데 일단 다시 저쪽으로 나가서 심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심원 지금 북문, 동문 찍었고 남문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남문이 어디 있을까요? 저쪽에 있겠죠? 아닌가? 아, 나 저거 신경 쓰여서 안 되겠어. 놔두고 가려고 그랬는데 캔을. 제 유튜버라서 이런 거는 일부러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 찍는 거예요. 근데 유튜버들은 이런 걸로 조회수 때우려고 한답니다. 쓰레기통이 여기 옆에 있었어요. 안 보이는 곳에. 버리지 맙시다. 이제 228 뭐 기념 뭐 그게 있다고 하네요. 9시쯤 다 돼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네. 이거 중정기념당 열리는 거 보려고 하나 봐요. 신기하다. 열리는 거 나도 보고 갈까? 일단 228 뭐 거기 가면은 228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니까 한번 가보려고요. 재밌겠잖아요. 지금 228이 9시 아 10시 온다 그러고 여기 근처에 국립박물관 남부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가려고 왔는데 9시 반에 시작한다 그래갖고 중정기념당 다시 가볼게요. 문 여는 거 한번 봐야겠다. 그냥 중정기념당 다시 가서 9시에 문 열리는 거 보고 올게요. 아우 시간 많이 날려먹네. 제가 여기 오면서 건너오면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길을 봤거든요. 물웅덩이가 있거든요. 비가 와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이렇게 그렇다고요. 이거 보래요. 작은 연못이 있어요. 이거 오토바이가 아까 별로 없었거든요 나올 때. 지금 벌써 꽤 많이 생겼네요. 주차를 꽤 많이 해놨어. 저희가 메모리얼 치앙카이샥 치앙카이석 샵 색 카이색 메모리얼 라이브러리래요. 도서관 지금 사람들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봐요. 지금 10분 남았거든요. 10시 50분인데 저도 합류해 보겠습니다. 이 나뭇길로 오니까 아까랑은 좀 색다른 기분이네요. 뭔가 좀 더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진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 이랄까요. 아까 첫 번째 단수가 계단수가 23개였거든요 근데 왜 23, 22, 22, 17 왜 이럴까요? 총 84개? 잘못 센 것 같아. 83개인지 84개인지 한번 다시 가봐야겠어.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얘들 엄청 많아. 계속 가봅시다. 같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띠로링. 구름 봐라. 비가 올라나? 구름이? 20, 21, 22, 23. 여기가 23, 22, 22, 17. 총 84개예요 계단이. 한국인 최초 2023년 12월 5일 최초로 제가 계단수를 셌습니다. 사람 짱 많다. 애들 엄청 많아. 띠용.
저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 있지? 애들 짱 많다. 자, 9시에 와도 교대식은 못 봐도 이렇게 처음 하는 거는 볼 수 있네요. 의장대 열일한다. 저 안에 도서관이라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컷 당했습니다. 4층이라고 하니까 걸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가면 아무도 없네? 갑자기? 허허.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저분들은 한 시간 동안 저렇게 계시는 거네. 빡쳐서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층에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다고요. 엘리베이터 컷 당했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오, 귀엽군요. 이런 식. 뭔가 설명을 잘 해놨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이렇게 돼 있대요. 지하까지 뭐가 있나 봐요. 무덤인가? 원래 이렇게 옆에 산이 많았다고 하는 건가? 다 깎아버린 건가요? 이게 옛날 거 같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 평지로 만들어 버린 것 같죠? 그 여기에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Long walk to freedom of speech. 멋있네. 이 번호판이 뭔가 의미가 있겠죠? 한쪽엔 한국인, 한쪽엔 일본인 관광객과 한국인 관광객의 만남. 그것이 대만에서 이루어지다.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잘 해놨네. 볼 게 많아요. 참 보존을 잘 해놨네요.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역사를 알고 오면은 한 300배 더 재밌겠죠? 그래서 저는 300배 더 재미없지만 괜찮네요. 이런 거를 무료로 이렇게 개방해 놓고. 그래서 이렇게 불탄 거를 보여주나 봐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여기 불탄 장소를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조각이지만 문 안에 우체국도 있네. 아이고. 저기가 대충문이래. 대충문. 대충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클 때 그 충성을 충 해가지고 큰 충성을 가지고 만드셨다. 지금 여기를 건너서 삥 돌아와가지고 맞은편에 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도서관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왔답니다. 비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정이 다 꼬여버렸어요. 입장 여권을 내야 된다는데. Yes. Thank you. 방문자 포. 긴장되네. 공부할 만나겠네 이렇게. 6층에 재패니즈 코리안 컬렉션이 있어서 재패니즈 코리안 컬렉션 지금 4층이고 희귀문서가 있대. 희귀문서 뭔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포토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나왔어요. 아무튼 희귀문서가 있고 뭔가 했더니 옛날 교실 복원해둔 느낌이네. 이거 누구냐? 이거 누구야? 스탬프도 집에 만들어놨어요. 뭐하냐? 공부방이다. 공부방. 공부방이에요. 개인이 빌리는 데인가 봐요. 이렇게 방을 대여해 주나 봐요. 이렇게 막 안에 짐도 있고 막 그래요. 개인 짐들도 있고. 나도 이런 데서 공부하고 싶다. 와, 공부 진짜 잘 되겠는데? 한일 컬렉션은 저기 있네. 한일 컬렉션. 어? 근데 막아놨네. 아. 안 한다. 공사 중이네. 한일 컬렉션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여기 철조망을 쳐놓은 게 하도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 찍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떨어지니까 하도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 찍으니까 위험해서 막아놓은 것 같아요. 잘 해놨네요. 여지없이 비가 내리네.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내셔널 국립박물관 남문 지점으로 비를 맞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사람들이 우산을 그냥 막 하네? 나 같은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가져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안녕, 도서관아. 잘 있었다. 좋았다. 가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남문을 찾았네요. 남문. 여기서 펌패스를 게시합니다. 어, 미안. 시시. 시시. 저는 저기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여기 노인분들을 고용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먼은 공장지대였대요. 이렇게
공장지대였다고 합니다. 여기 일본식 신사가 있네요. 일본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식 같죠? 왠지? 익숙하죠? 쉬린 여기 뭐 신사를 막아놨나? 총기도 있고. 아이씨, 영어는 있는데 영어도 짧아갖고 이거 읽으면은 한 세월이에요. 그냥 가야겠어. 아무튼 여기가 공장 공업소. 담배, 이 담배래요. 담배. 짠. 오, 여기가 무슨 공장이었나봐요. 이게 엘리베이터인데, 옛날에 엘리베이터 그 지하에 보면 스프링이 있거든요. 스프링 같이 생겼죠? 공장지대였대요. 그래갖고 벌목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 이게 나무구나. 짱 큰 나무. 짱 큰 나무래요. 파워업. 안 보이죠? 파워업이라고 써있어요. 파워업. 힘을 내란 거구나. 계단 많이 올라가니까. 오케이. The Age of Electricity in Taiwan. 전기가 하니까 파워업. 전력이. 파워가 힘. 로 쓰이지만 여기선 전력으로 쓰였네요. 전기 이런 걸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수력 발전부터 워터 소스 수력 발전부터 쓰였다고 합니다. 수력 영어로 잘 해놨다. 이렇게 여백이 많은데 한글도 써주고 일본어도 써주고 다 써주면 좋을 뻔. 전력공사 여전 뭐 해가지고 이게 대만전력공사 마크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등 호롱을 썼었다. 네버 온. 오, 제가 돌렸어요. 1905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레버 온! 이렇게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력망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아이고, 아무것도 없었다가 제가 조종하는 거예요. 더 빨리 가볼까요? 2020년 빨리 이렇게 되었다. 현재 아니다, 1905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흥, 슬퍼요. 전기를 아껴 쓰자.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죠. 전기를 아껴 씁시다 라는 캠페인을 벌인 것 같고, 이거는 계량기죠? 아, 계정기인가? 계량기 같죠? 계량기의 변천사. 그래서 걔는 오. 빔 프로젝터가 뭘 쏘고 있는데? 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이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데? 이게 끝인가요? 이제 모두 끝인가요? 출구 방향. 뭐지? 빠밤. 다 봤다. 2층은 테마가 계속 바뀌나 봐요. 어? 끝났네? 끝났다. 아까 그 중간에 있던 문은 남문이 맞는 것 같아. 여정문이라고 하네요. 여정문. 그리고 쭉 가면은 또 뭐가 있대요? 넘버원 메뉴 스파이시. 나 스파이시. 아, 나 스파이시. 피카 싱 싱도. 아, 싱나 스파이시. 아,
그렇지. 빨리 나오네. 아, 점심 되니까 식당이 불나네. 식당이 불나.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횡단보도가 없어. 육교 건너야 돼요. 뿅. 얘가 228. 기념 스탬프가 다 있네요. 스탬프. 228은 무엇인가? 옛날 건물을 이렇게 다 해놨네요. 228은 무엇인가? 아, 배부르다. 360달러. 얼빠. 오호라 상설 전시 이런 게 있네요. QR코드를 스캔하면은 한국어로도 볼 수 있대요. 일본 항복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리덤 콜로니얼 룰. 우와, 와, 씨, 깜짝이야. 건들지 말라고 누가 말하는 줄 알았네. 깜짝이야, 임마.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와, 이쁘군요. 이렇게 클릭할 수도 있나요? 안 되네요. 이 클릭이 되게 생겨가지고, 역사를 알리는데 열심히네. 이런 시대를 거쳐. 근데 뭐, 사람, 글씨가 있는데, 일본어가 좀 보이네요. 어우, 잔인한 사진들도 이렇게 걸어놨어요. 여기 상처들이 증거라고 그 사진으로 남겨놓으셨는데, 여기 희생당하신 분들인가 봐요. 여기 사진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참 아픈 역사 같아요. 여기도. 오호, 날 위한 자리구만.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제 자유와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 들어온 국민당 정부와 외성인들이 부패가 심했대요. 독점과 부패 이런 것 때문에 1947년 2월 28일 날 시위를 했는데, 발포를 해가지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긴 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아픈 역사가 있었군요.
이런 아픈 역사니까 이렇게 공짜로 전시관도 개방해놓고 한국어로도 이렇게 아픈 역사를 알아달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총을 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패했다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싸웠나 봐요. 그래서 현재 대만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아픈 현실이군요. 그러니까 월 오브 신주첸이라는 건데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둬놨다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아니면 숨어 지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저분이 힘들게 했다 뭐 이런 건가 봐요. 갑자기 밝은 분위기? 현대 문학? 그런 걸까요? 쉴 수 있는 곳도 많고 좋군요. 이거를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와 커피 됐어. 커피. 오, 다음으로 넘어가고. 오, 커피 또 따라줘? 역시 이거는 대만인 여자친구랑 와가지고 설명 들어야 되는데, 그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굉장히 좋은 곳이네요. 시간 되시면 꼭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입구에 이런 게 있네요. 설명이 잘 돼 있어서 하나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나쳤는데 길 건너기 전에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이 우편박물관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한번 들려보려고요. 여기래요. 여기가 우체국박물관이래요. 우편박물관? 아이씨, 다시 올라가야 돼. 오, 뭐가 이렇게 써 있었네. 저기 먼 곳에 뭔가 보여요. 지붕이 잘 안 보이네 여기서. 우편 박물관 이리 오너라. 우표를 주네? 5432，长官楼层5326，由上而下。好，谢谢。谢谢。这边，谢谢。谢谢。 도장 몇층 했는데 오잉? 6층 안 하고 7층. 아이씨 모르겠어. 뭐라고 몇층 하시긴 했는데 5층부터 하고? 뮤지엄 라이브러리는 뭘까? 도서관? 팅부동인가 부팅동인가? 부팅동 팅부동. 월드 오브 스탬프. 내가 왔다. 오. 옥새. 연예인 우표에 넣는 거는 여전하구만. 굳이 누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눌러야 돼. 雕塑、书画艺术与建筑邮票。죄송합니다. 아 미안하다.
괜히 눌렀네. 우표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대표 우표인가 본데. 죄송하다. 여러 나라들의 우표. 오, 자동으로 켜졌어. 스웨덴. 오, 이게 다 있나봐요. 우와, 많아요. 우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겠는데요. 일본 있고, 일본이 엄청 많아요. 일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본. 어머, 그렇지. 이야, 응? 이거는 한반도 아니야? 한반도? 위니더프가 일본에 있다니. 그 다음에 예멘 우표는 왜 이렇게 많아? 예멘도, 오, 예, 예멘, 맨. 웨스트 저머니, 서독이 있네. 웨스트 저머니. 스페인입니다. 산티아고 나오길 바랬지만 산티아고는 안 나오네요. 사우스 코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여기 다 있는 게 세계 우표. 우표. 어, 한국 여기 있다. 한국도 꽤 많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고래 갈까요? 88 올림픽 우표. 옛날로 한번 봐봐요. 오, 옛날 것도 있어. 와, 장난 아니야. 어떻게 우체국에서 이렇게 우편 박물관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참 정말 잘한 생각이다. 30원이야. 1200원. 용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 나 찍어줘. 나 찍어줘. 오, 나다. 나 나왔어. 애들 우표래. 애들 우표. 여기 서면 뭐가 나오겠지. 오, 오. 얘네도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옆에 뭐 애기들이 읽는 쓰는 게 뭐 있나봐요. 옆에 있네. 일본어 같은 게 있네. 지금은 공사 중. 고축. 하이. 하이. 그래서 뭐 업무를 할 수 있대요. 애들도 이렇게 저축할래요. 응. 그래요. 열쇠를 딱 열어서. 어우, 편지 왔네. 잘못 왔네.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거를 막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 택배가 있구나. 아, 여기서 택배를 찾는 거군. 이렇게 우체부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뭐가 있나요? 야, 2,000원 내세요. 빵빵. 나도 우체부가 될 거야.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우편이 이렇게 비둘기들의 손에 의해서 초콕초콕초콕 해서 잘 가고 있답니다. 여긴가 봐요. 우편 집중국. 다양하게 기차, 배, 비행기로 전국을 실어 나른답니다. 어이구, 목이 없어. 띠용. 그래서 완주했다. 완주했다.
완주했다. 완주했다. 와, 완주했다. 여기는 3층입니다. 역사관인데요.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돈 터치 건들지 말래요. 자, 11세기부터 BC 11세기부터 나오네요. 그때도 우편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찍어서 했다. 이것이 역사다. 그렇군요. 뭐야 이거, 들어가고 싶게 생겼잖아. 쉬는 곳이네 그냥. 아, 원래 여기 프로젝터로 쫙 쌌는데 지금 안 하네요. 아, 깜짝이야. 저거 사람인 줄 알았잖아. 그때도 힘들고 지친 이 우체부들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분이 박물관 창립자래요. 안녕. 2층인데 뭘까 여기. 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옛날? 옛날에 그런 건가요? 오, 운전도 할 수 있어. 비가 안 오는 줄 알았으나? 오네. 야, 갑시다. 다음 행선지는 어딜까요? 여기가 국립역사박물관인데요. 보수공사하느라고 이제 휴업하나봐요. 여기도 들리려고 그랬는데 못 들립니다. 좋네요. 타이페이 이렇게 식물원이란 게 있고. 저는 길을 잃었지만 꽃은 핀다. 너무 빡센데? 생각보다 작아요. 10분도 안 걸었는데 벌써 반대편까지 왔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양평도로로 나갈 거예요. 갑자기 엄청난 구조물이 나와버렸다. 띠링. 스태프 온리? 여기는 스태프만 들어가라고? 올라갈 수 없구나. 뭘 잔뜩 꾸며놨는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저기 위에 올라가면은 멋있을 것 같긴 해요. 갑자기 도시 안에 열대우림이 있어. 오늘 비도 와서 그런지 촉촉하니 간단하게 산책하기 좋군요. 허무하게 식물원 끝. 탈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우산 안 판다. 아, 비가 너무 온다. 비가 너무 와. 이것도 난만이래요. 난만. 저기 까르프도 있고 데카트론도 있네요. 진짜 까르프 올라고 진짜 별짓을 다 했다 진짜. 아이고 봐라. 아우, 하나 내가 부셨어요. 돈키호테 갔네. 오, 오마이. 갈릭 새우치 왜 이렇게 비싸. 하긴 나도 한국에서 마트에서 우산 파는 거는 잘 못 본 거 같아. 아, 씨. 왜 이렇게 비싸? 씨, 개 비싼데? 12,000원? 너무 비싸요, 너무. 너무 비싸네, 이거. 너무 비싸서 편의점 한번 가봐야겠어. 까르프라고 싸진 않네. 바로 옆에 페인 아트가 있네. 다행히.
망했어요. 우산 300달러짜리에 12,000원짜리. 아씨. 아 이거 소심해가지고 이거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결제해버렸네. 아씨 편의점이 더 비싸. 아씨 망했네. 엄청 조잡해. 망했어. 이걸 12,000원 주고 사다니. 아씨 소심한 내 성격. 아 너무 약해요 우산이. 아 진짜 12,000원. 여기도 뭐 투어에서 오시는 거래요. 생각나시면 가보세요. 뭐냐 여긴 갑자기. 띠로리 인포메이션 센터. 관광객이 많이 온다. 영화 타이페이 필름 페스티벌. 띵. 코로나요? 코로나 테스트가 막 있네. 코로나가 막 있어요 여기. 코로나 기념관. 이것도 추억이 되었나 벌써?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은데. 추억이 되었네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 벽돌. 벽돌 하이. 이 거리였어요 이 거리. 뿅. 谢谢. 아, 나 진짜 바본가 봐요. 또 거절을 하지 못하고 100달러 썼어. 진짜 멍청하다 나는.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따로 파는 데가 있네 가게가. 몰랐네. 용산사 입장. 폭포도 올라? 인공 폭포겠지만 뭐 입장료 같은 거 받나요? 아니죠? 우와. 이야. 좀 크네. 이거 엄청 크고. 뿅.
잠깐만. 용인데 약간 술주정 부리는 용 같은데. 할아버지 계시는구만. 지하철 타고 갑니다. 어? 되네? 구글맵에서 2번 타래요. 어딘데? 내정거장 건너서 푸중으로 왔습니다. 푸중. 이게 지하철역에서 우산 렌트해주는 거래요. 이거 할걸 그랬다. 16,000원 날렸네. 여기도 비가 제법? 임원화원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여기 건너야 될것 같은데? 어디야? 길을 못 찾겠네? 건너면 안 됐는데. 다시 건너. 오리가 있었어? 위에? 쿠키인가? 쿠키가 있었네요. 이건 뭘까요? 크리스마스인가? 이거는 농부와 황소상. 농부와 황소. 아이, 3번 출구로 나오는 게 더 좋았네. 이거 뭐야? 나 여기 건너가도 되나? 건너갑시다. 여기는 곰돌이가 있어요. 뉴 타이페이 시티 폴리스 디파트먼트가 경찰서 앞에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들이 잔뜩 있네요. 범죄가 없는 깨끗한 세상. 시장이 천상 성모? 이렇게 돼 있네. 천상 성모? 오. 이영자? 자, 임가화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비오는 날에 웬 화원이라고 하겠지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왔어요. 펌패스 되는 대로. 비가 이렇게 계속 올 줄 몰랐죠. 끝인다 그랬거든요. 내일은 비가 더 많이 온다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요. 지하철은 굉장히 빨리 와갖고 내정거장 밖에 안 와가지고 체감상 10분 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임가화원. 임과 함께라면 여기래요. 임가화원. 사람들이 많군요. 안녕. 어떻게 여기야? 아저씨 요거. 안녕. You can visit the garden at first and left your car here. We will to how to say? Give it back. Give it back later. When I left. Yes. Yes.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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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谢谢. 谢谢. 먼저 투어를 하고 오면은 카드를 돌려주겠대요. 이런 볼모로 잡혔다. 투어가 지금 3시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투어까지는 괜찮고 그냥 한 바퀴 둘러보려고요. 임가화원. 임가화원. 오호. 임가화원.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어. 다리가 너무 아픈데? 저렇게 밖에를 한 바퀴 도는구나. 저렇게 만들어놨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귀엽네. 길이 어디야? 여기 아니지? 다 막아놓은 것 같은데 이거? 연문에서 많이 보던 그런 건데. 연문이에요, 연문. 뭘까 여긴? 화원. 꽃이 안 필 때 내가 와서 그렇겠지?
꽃이 피면 이쁘겠지? 그렇겠지? 꽃이 피면 이쁠 거야. 오, 오리다. 안녕. 꽉. 무시하니? 어우, 어우, 죄송. 드디어 앉는 곳이군. 아우, 바둑 두는 데구나. 여기서 바둑 두는 데고. 뭔가 문이 왜 이렇게 나 있을까? 신기하네. 이렇게 가는 길이 이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나 있을까? 신기하군. 이렇게 돼 있네. 뒤에가 이쁘군요. 오호라. 올라갈 순 없지만, 올라가면 더 이쁠 것 같은데. 비가 와서 그런가? 올라갈 수 있으면 이쁠 것 같아요. 오호. 요 나무 이쁘네. 나무 엄청 멋있네요. 찰랑찰랑. 여기도 뷰포인트네. 길이 꼬불꼬불하게 돼 있어. 꼬불꼬불. 연못 연못. 이렇게 아까 그 산이 보였던 대로 이렇게 올 수 있다고요? 산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굉장히 비가 와서 꼬불꼬불하고 미끌미끌하네요. 이거 미로에 미로. 거의 이렇게도 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이렇게 뒤로도 갔다가 이렇게 나무로도 왔다가. 참. 임가화원. 오우씨, 저 빠진다. 거의 미로에 미로. 왜 이렇게 길을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산책이 너무 지루했나? 길이 엄청 미로에 미로. 아, 이제 가야겠다. 여기가 멋있구만. 후. 뭔가 계속 움직이면서 보고 있는데 뭔가 계속 그림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계속 각도만 조금씩 바뀌는 건데 왜 이럴까요? 이쁘긴 이쁘네. 연못이 사색 때리기 좋네. 다 본 것 같으니 가봅시다. 이 길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이 있대요. 와, 뭐 가보는 거죠. 뭐 안 가봤으니까. 화장실이 왜 이렇게 멀리 있어? 또 뭐 가면은 뭐가 있나? 뭐야 이거? 어디야? 오.
나 다 뚜이 다음에 지구장 알지않아 어디로 나가는 거야? 아 일로 스터디 기프트샵 여기는 기프트샵이래요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으면은 가볼까요? 삥 올라오면 삥 둘러볼 수 있어요 삥 여기서 차 같은 거 마셔도 되겠다 갑니다 인가 화원 끝 주말에 오면 안 될 것 같아 사람 많아 지금 비 오는 날 왔는데도 이 정도면은 좀 복잡해요 비 와도 이 정도인데 뭐 아무튼 끝 자 이제 제 카드 찾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5시면은 박물관이나 이런 데가 문을 다 닫아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뭔가 많이 돌긴 했는데 너무 미로 같아서 제대로 다 못 봤네 谢谢谢谢谢谢谢谢 아, 잘못 가가지고 지하철 타야 되는데 고속철도 탈 뻔해가지고 다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아 엄청 손해봤네 다시 왔도다 이 곰돌이들아 내가 왔다 복잡하다 복잡해 타이페이역 도착 저는 M4로 가서 야간버스 예매할 수 있으면 예매해보려고요 오늘 타야 될 것 같아 자 M4로 가서 2층 관광버스 여기도 비오는 거 아니야? 관광버스 예매할 수 있을지 봅시다 M4로 나왔는데 당연히 팀홍안이 여기 있네 당연히 레드버스, 블루버스 여기 있네 표지판은 여기 있어요 표지판은 여기 있는데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사는 걸까요? 타는 데는 알겠는데 어디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가 메인 스테이션이구만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이래요 매트릭스 뭐야? 빨간 선약 빨간 양 먹을래? 파란 양 먹을래? 진실을 찾을 노선을 타라 뿅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딤딤섬 갑니다 딤딤섬 밥부터 먹고 온라인 예약해야겠어 이야 메인 스테이션이래요 이게 이야 멋있게 잘 해놨네 앞에서 보니까 상표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상표가 너무 많아 뒤에서 보는 게 낫겠는데? 북창동 손두부? 여기에 왜 북창동 있지? 먹을 데 많다 딤딤섬 발견 딤딤섬 고 그래봐서 그래봐서 잘해요 谢谢 아, 谢谢 네, 谢谢 저 코드로 뭐 하는 거? 안 찍고 있었어. 이거를 콧구멍을 딱 하고 이렇게 쭉 어이구 쭉 하려. 얘는 왜 안 돼? 아씨 이상한 데 같았네 다시 한번 원래는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자 웃겨 저의 픽입니다 저의 픽
홍콩의 딤딤섬을 기대하고 갔지만 홍콩의 한 80% 정도? 그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한 16,000원? 쌀떡은 고수의 맛이 심심할 뻔한 그 떡맛을 살려준 것 같고, 새우 딤섬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홍콩 본점의 그 맛은 안 나는데 새우 맛이 많이 나서 그냥 봐줬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그냥 인기 많다 그래서 코에서 콧물 흘리는 거 귀여워가지고. 시티버스는 안 타기로 했어요. 들리는 데도 많지 않고 유명 관광지가 많이 가린다 그래갖고 이렇게 야경, 그 도시 야경만 거의 보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냥 안 보기로 했습니다. 12,000원, 24시간에 1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냥 안 보기로 했어요. 선거활동 열심히 하시네요, 이 밤에도. 아니 갑자기? 앗앗 화장실에서 고민하는 코난. 찾았다, 케부케. 케부케가 맞나? 케가 제가. 아, 여보. 하버 몇 개? 아, 미디엄 플러스. 오케이.